나뭇가지 걸치고 좀 안 찍었으면 좋겠어. 뭔데 붙여놨나 봐? 야, 안 떨어져요. 어쨌든 저런 네. 걸 줬습니까? 어? 왜 아빠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독감에 걸렸어요. 나처럼 댓글 보는 줄 알았어. 많이 아파? 조금. 나 줄래? 안 돼, 올려. 안 돼, 안 돼. 내가 싸울게. 안 돼. 우리 병원 갈까, 그럼? 안 돼, 아기가 찬바람 쐬면 안 돼. 엄마들 병원도 잘 못 가, 맞아. 병원에? 응. 아기를 두고 어떻게 가. 여보가 혼자 아기 봐야 있잖아. 되는데. 그게 더 불안해. 나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걱정 안 해도 돼. 청소까지 다 할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기만 봐. 뽀뽀해주면 아무것도 안 할게. 안 돼. 감도 얼마나 많다. 진짜 뭐 할 거 없어, 지금? 그러면 일단 급한 게 아기 옷을 빨리 돌려야 되거든? 빨래도 해야 되고 매트만 그냥 한번 깨끗이 닦아주면 될 것 같아. 알겠어. 어차피 빨래는 그냥 안에 던져놓고 뭐 세제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매트 뭐 바닥 썰기는 뭐 돌돌이나 이렇게 먼지로 먼지 돌돌이. 쓸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애기 밥에 꼭 유산균 타줘야 되고 이거 빨래 잘 해야 돼, 여보. 그리고 그 유산균 먹은 밥 후에 30분 있다가는 애기 약도 먹어야 돼. 문 앞에서 원래 한 15분 이상 얘기하고 나가잖아요. 안에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치? 그치? 이거는 유산균이랑 여기 냉장고에 있는 아직도 안 가셨어. 강의를. 만약에 3-4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200을 줘야 되고 2-3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150 주고 유산균이 다 죽어서 조금 찬물을 섞어서 줘야 돼요. 알았지? 솔직히 저 거의 처음부터 안 들었죠? 네. 귀에 잘 안 들어오죠? 네, 귀에 잘 안 들어요. 아이고. 됐어. 됐어. 미시야. 그런 눈치챘네, 엄마 없다고.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부터 시작인데. 민수 헤어스타일은 오늘도 모이칸으로 한결같이. 엄마가 안 보여? 엄마 아파가지고 엄마 병원 갔어. 엄마 먹자. 엄마가 유산균 넣는다. 유산균 꼭 넣으라 그랬는데. 그냥 넣으면 되겠지. 아, 냉장고. 유산균이 애들 장 건강도 좋지만 그 면역력을 위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많이 챙겨 먹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 여기 서 있어. 몇 킬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들 몸무게 탓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겁냐고? 엄청 무거웠어요. 엄청 컸어요. 맘마 먹자. 이제 잘 먹나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가. 여기 자고 일어나서 먹는 밥이 최고입니다. 아기를 예. 한 손으로 들고 또 분유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 딱 150ml 딱 맞춰야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틀어맞아. 그렇지, 트림 시켜야지. 하나요? 한 거예요? 아이고, 만족. 아이고, 만족스러워. 울고 있어. 아빠 빨래 돌릴게. 돌게. 민수야, 이거 다 뭐야? 나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엄마 목소리 듣고 싶지? 여보. 여보, 뭐 해? 난 주사 거의 다 맞았어.
거의 다 맞았어? 벌써? 여보, 나 이거 빨래 이거 있잖아. 이제 아기가 이제 다 컸는데 이제 망 이제 쓰지 말고 이제 다 같이 돌리면 안 돼? 아니야 여보, 아니야 여보. 번거롭더라도 따로따로 하는 게 좋으니까 망에 분류해서 다 넣어야 돼. 그래? 어우, 분류할 게 산더미네요. 몇 층 비는 거야? 하루. 하루 치는데? 그렇죠. 저땐 많이 나와요. 이게 확실히 가르쳐야죠. 괜히 눈치 보잖아. 저거 다 내 건데. 눈치 보기에. 너 하루 동안 뭐 했어? 좀 조절해. 엄마 힘들어. 본인 힘든 거 아니고요? 가재수건. 가재수건 진짜 게다가 저도. 와. 애기 나면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응? 알았지? 그래야 아빠처럼 멋있는 아빠가 되는 거야. 알겠니? 순돌이네 그래도 우리 민수가 그냥. 진짜 순해요? 잘 놀아주네요. 진짜 그래서. 순하다. 네. 아빠보다 나. 아빠보다 낫다야. 어, 여보. 어, 애기 약 줬어? 줬다고 해야지 일단. 그리고 그 유산균 먹은 밥 후에 30분 있다가는 애기 약도 먹어야 돼. 아, 그러네. 아, 저거를 빼먹었네요. 30분 후에 콧물약 먹어야 되거든. 어, 먹었어. 그래. 어, 먹었어. 그래야. 이제 인간미 넘치네.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야 아빠처럼 멋있는 아빠가 되는 거야. 난 30분 늦게 먹었다고 무슨 에? 큰 문제가 생기겠... 지금이라도 먹이면 되지. 어, 알았어. 미안해. 어, 어. 그냥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오우, 야. 이때 마음이 제일 아파요. 다 했어. 아, 쓰니까 또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했어. 다 먹었어. 맛있지? 완전 맛있지? 알았어. 미안해. 좋아하면서. 여기 약간 쓴 약이 있고 단 약이 있잖아요. 저희는 단약은 더 먹겠다고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얘기도요. 안 네. 나요, 이거 자꾸. 딸기만 나는 거. 자기가. 이거 한번 빨아봤다니까 무슨 맛인지. 나 얼마나 궁금해가지고. 아빠 빨래만 빨리 돌고 저쪽에 안아줄게. 그렇지. 벌써 지쳤다, 목소리랑이. 릴라이가. 왜? 됐네. 민수야. 아빠 여기 좀 쓸고 해야 되는데. 그치, 뭐 매트 뭐 청소하고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래? 아이고, 장난감들하고 또 놀자. 음악 틀어주고. 참 순해요. 어, 안 가. 알았어, 던질. 에헤이. 이거는 육 가자. 그렇지. 저렇게 하나 해놓으면 오래 가지. 으쌰! 맘마 먹자, 있어봐. 먹어볼까? 왔다. 이거 다 먹을 거지? 주세요. 아, 주세요. 아. 어. 냠냠냠. 이유식? 어, 되게 적극적으로 먹네. 우리 배고팠나 보다, 그럼. 너무 오래 안 친 것 같은데? 좀 더 내주면 안 돼요? 애가 너무 배고프로 나오는데? 맛있다.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아우. 보조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뭐 하나 더 갖고 싶어. 아. 수명님 안 그러세요? 그렇죠. 저번 때가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애가 크면. 으이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밥 줘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한 몇 시간 본 거야? 와이프 나가고? 어허. 한 세네 시간? 한 두 시간. 두 시간. 두 세 시간? 두 시간 했는데 지금. 두 세 시간 했는데? 이제 말수도 적어졌어요. 하긴. 어허. 민수야. 쌌어? 나왔어? 계속 늘어나. 세네. 빨리 한 동안에 싸야 돼. 일단 이번엔 좀 이따가 해야겠다. 유산균 행과가 바로 오는 건데. 어이. 오. 오. 마이 갓. 옷도 갈아입어야 되겠네. 빨래. 저 아기 때는 똥 냄새도 안 나잖아요, 인간 냄새도. 와. 나요? 나요? 어, 저 때 나요. 귀엽잖아. 이제 유식하니까 변하지. 오 마이 갓. 어, 정말. 어젯밤, 이게, 와. 이거 오늘 널었어, 이거. 아, 이거 뭐 어떻게, 싸지 말라. 알아들어요. 오늘 말랐던 그 말린 그 이불이거든요. 가자. 아, 저거 오늘 간 건데 저 어, 허리야. 아. 아유, 등치 좋다. 자, 서 있어. 어? 싱크대에서? 그렇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라도. 잠깐만,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오. 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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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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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갑지. 미안해. 아. 어, 미안해. 아이고, 발진 때문에. 욕실에 가서 하면 되잖아. 욕실은 세면대에서. 추우니까 또 추운 때문에. 아, 아휴, 와이프가 혼자서 그걸 다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힘 빼, 힘 빼. 아이. 왔네. 지저분할 때 꼭 와. 근데 여보 오늘 엄청 많이 했어. 진짜. 여보 밥을. 어? 어? 어. 저거 나 그거 빵도 못 먹었어. 저기 빵 있는데 그거 먹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지. 어. 원래 애기랑 같이 있으면 그래. 나도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보면 해가 떨어져 있어. 나 이제 여보 마음 이해할 것 같아. 저 맨날 빵 준 거 이해해. 어? 아, 그걸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 와이프가 저와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서서 그냥 밥에 물 말아 먹고 김치랑 같이 먹었다고 이렇게. 제가 아니 왜 그러냐고. 앉아서 편하게 먹어. 애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대단한 하더군요. 여보 이제 들어가서 쉬어. 이거 빨래 남은 거 하는 거 어차피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여보는 뽀뽀해주고. 약간 뽀뽀 타임인데요? 아, 예. 쉬어. 방에 들어가서 쉬어. 내가 그러면 애기 재우고 나와서 여기 정리할게. 정리 안 해도 돼. 여보, 힘들면 불러? 어, 하나도 안 힘들 거야. 대신 그런 거죠. 민수랑 들어가서 같이 쉬어. 이런 거죠. 지금 민수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쉬는 게 아니야. 뭔가를 하나 봐요. 밥, 과일. 아, 배. 배숙을 배숙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제 와이프가 저를 위해서 이거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먹었더니 감기가 뚝 떨어졌다.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뭐 기운 없을 때도 그냥 이거 챙겨 먹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목 감기에 좋겠네요. 여러 가지 매다.
여기 속을 파내야 돼요. 저도 와이프한테 몇 번 해줬는데. 꿀을 듬뿍. 그렇게 두 시간 정도 있어야 되면 약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민수도 자. 민수 자는구나. 다행히 자네요 그래. 아이고 귀여워. 국물을 떠먹고 보통은 원래 그거를 이제 처음에다가 넣어서 짜서 그 국물을 마시는 건데. 여보 이거 매일매일 했어? 7개월 동안?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아하 갑자기 또 집에 여보하고 애기만 있어서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걸어서 병원 다니고 걸어서 또 은행에서 볼일도 보고 그렇게 여유 있는 게 7, 8개월만 너무 기분이 이상해. 여보도 돈 버느라 힘들었잖아. 알아줘서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너 민수 하나 보는 거 솔직히 오늘 힘들었잖아. 둘째 기분 망가져도 돼 일단. 고마워요. 저 침대 써 거기 다 써. 제발 좀 써. 고마워. 이해해줘서 고마워. 일단은 부담은 네,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첫째 일단 민수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왜냐면 둘 있으면 저는 이제 일을 다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난번에 저희 부산 갈 때 네. 저희 출연자분들이랑 스태프들 도시락 싸느라고 몸살 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긴장을 하다가 갑자기 긴장이 풀리니까 그렇게. 야 근데 진짜 아내분께서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네. 그 7, 8개월 만에 외출 혼자 나가. 아, 네 맞아요. 아기 태어나고 나서 아마 한 번도 혼자서 밖에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아내한테. 네. 아내가. 그래서 좀만 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래도 좀 나가서 놀고 와라 이렇게 하고. 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혼자 한번 해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네,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 네. 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애기랑 단둘이만의 시간도 많이 갖길 위해. 남편이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 애들은 엄마한테 그렇죠. 힘들 때는 엄마한테 오잖아요. 그리고 뭐 여행을 가도 결국 짐 싸는 건 엄마, 와서 푸는 것도 엄마. 맞아요. 맞아.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야 그럼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시겠네요. 고마워요. 나와 있는 네, 이 시간. 좋아요.